042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M테크입니다. KPM테크의 테마는 마스크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비보존 독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KPM테크는 동사는 약품사업본부, 기계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 및 바이오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말리코 제약 및 비보존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 외용제를 생산하고 있음. 표면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의 주요 수요층이 되는 전방산업은 PCB 산업으로서 첨단 전자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핵심 전자부품의 필수 산업으로 관련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함. 기업 개요 대시 도금 약품의 국산화를 위해 도금화학 약품 및 전자동 도금 장치 약품,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의 생산을 주 영업 목적으로 1978년 12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국내 도금 처리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하나캠텍은 PCB 도금 사업을 통해 인터플렉스, SI플렉스, 대덕전자 및 LG이노텍 등으로부터 영업하고 있음. 대시 영업 부문은 약품 사업본부 및 기계 사업본부, 제약 / 바이오 사업본부로 구분되며 신규 사업으로 기능성 섬유 및 바이오 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PBC 및 기능성 도금 약품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임대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PCB / ABS 도금 장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부담 확대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지분법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되었음. 대시 전자부품 및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표면처리 약품, 전자동 도금 설비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KPM테크의 시가총액은 6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M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7위입니다. KPM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054만 2012주입니다. KPM테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M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6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2억 원, 마이너스 85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3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419억 원입니다. KPM테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22%이고 유보율은 55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2.88 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1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6 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M테크의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4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PM테크의 종가는 412원이며 주가가 KPM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PM테크의 종가는 412원이며 주가가 KPM테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KPM테크는 거래량 558,2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3,01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3,100신도주, 유한타증권에서 69,300신도주, 메릴린치에서 56,300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4,0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2만 4,153주, 키움 증권에서 11만 9,290주, 한국 증권에서 7만 4,442주, JP모간에서 5만 3,390주, 삼성에서 4만 6,2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1,19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관련주 KPM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